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정치권 이 여의도에서 여나 야나 모두 통틀어서 가장 뭐 관심을 끈 것은 역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였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일방적인 개딸들의 잔치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굉장히 뭐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한동훈 후보가 62%, 63% 당심과 민심이 거의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한동훈이 당선이 되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하는 친윤 측의 반란이 있을 것이다. 한동훈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한동훈 체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움직임도 실제 나타났고 굉장히 전당대회 당시부터 근거 없는 한동훈에 대한 공격,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네거티브고 마타도어다 라고 한동훈이 맞받아친 이런 현상들이 한동훈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일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흘 지났는데 모두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모두 사그라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흔들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동훈의 득표율이 63%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곧바로 그 다음날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한동훈 리더십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여권이든 야권이든 앞으로 한동훈 체제가 계속될 것이냐, 이건 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주윤야한, 언제나 권력이 이동할 때 어느 당이나 이 권력이 갈등을 일으킬 때 나오는 말입니다. 낮에는 친윤, 밤에는 친한, 주윤야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의 여권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뭐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적절한 단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 뭐 정말 화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갈등을 빚을 것이냐, 갈등도 나올 것이고 이 화합하는 모습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심과 당심이 한동훈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이 지지율을 보낸 것은 한동훈이 이 뭐 거야 문희조 심판 여기에 적임자다라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지금 여권 안에서 윤석열 정부와 화합하면서 때로는 견제도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바꿔야 할 부분도 있다. 이 변화할 것도 있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을 지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이야기한 것이 변화였습니다.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많은 것들을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폐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발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이게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두 개 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두 개를 지금 법사위에 회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곧 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특검법, 그 다음 탄핵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갖가지 탄핵 카드를 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 여권에 대해서 이게 협박인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인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실은 민주당이 추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방통위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 저게 실익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셈이고 민주당은 그것 이외에는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명료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히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심 당심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변화와 화합, 이 사이에서 한동훈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뭐 줄타기를 해야 된다. 한동훈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차상병 특검을 비롯해서 김건희 특검 이런 데서 한동훈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특검은 반대한답니다. 또 친윤들도 반대한답니다. 한동훈은 변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화합을 위해서는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훈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뭐 국정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큼 예민합니다. 한동훈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주윤 야한으로 분위기는 한동훈으로 잡혔습니다. 주도권이 여권에서의 주도권이 한동훈으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물론 국정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일단은 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한동훈에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모인 것은 한동훈이 협력하되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제3자 추천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추진해 볼 수 있다. 한동훈 특검, 한동훈이 과감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변화와 이 화합 둘 중에 변화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사실은. 당선된 이후에 이제 당을 또는 뭐 당정관계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한동훈에게 압도적인 지지가 몰린 당심과 민심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에게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지 않을, 최소화시킬 굉장히 묘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0일 동안의 전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일간의 전쟁. 앞으로 100일 동안 10월까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뭐 최대치로 증폭이 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각종 재판, 10월이 되면 1심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문재인,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앞으로 100일 동안 펼쳐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전쟁 상황에서는 한동훈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 모두 단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까닭입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은 한동훈의 이 변화가 지금까지의 이런 특검이나 탄핵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정치개혁, 당개혁에 이렇게 치중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처벌하는데 저쪽에 이렇게 치중할 수 있는 그쪽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이렇게 100일 동안 한동훈이 뭐 많은 당내에 이렇게 한동훈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이 100일 동안은 이재명 처벌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에게는 참 이 혹이다,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에다가 이런 100일 동안의 좋은 시간적 여유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은 이 한동훈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내놓아서 민주당에 강압할 수도 있습니다. 역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저 이재명의 어거지죠. 저 어거지 공격에 대해서 강하게 주도적으로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라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여러 가지 문제, 악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길로 적극적으로 역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반대하는 쪽으로, 거부하는 쪽으로, 폐기시키는 쪽으로 한동훈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탄핵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맞서 싸우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여권 전체가 단합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져가도 앞으로 100일 동안 한동훈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았다. 왜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당원들이나 민심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한동훈이 이야기했다시피 정치개혁입니다.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놓자. 이런 부분, 정치개혁을 강조하면 그 변화의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바꿔야 될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동훈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의 당원은 지금 84만 명입니다. 민주당의 당원은 240만 명입니다.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민의힘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당원들 지금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도 모이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 당원을 민주당만큼 늘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원 늘리기 운동, 이게 변화입니다. 당원은 그냥 늘지 않습니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또 원외 위원장들이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합니다. 지금이 호기입니다. 정치 개혁을 하고 당원을 늘릴 수 있는 호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주호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고 경선을 하면서 모든 것을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선의 기준에 보면 지역구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국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 얼마나 많은 이익단체들을 찾아가서 이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런 것 하나하나를 모두 평가 요인으로 넣고 있다. 이런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게을러지고 안주할 수 없도록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 당원들을 늘리고 당을 개혁하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발로 뛰지 않는 현역 의원들은 많은 또 원외 당의 위원장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강하게 키울 수가 있고 또 국회도 개혁할 수가 있고 이재명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당신과 민심이 원하는 한동훈 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은 문 2조 심판이 가장 중심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앞으로 100일 동안은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면서 문 2조 심판 쪽에 치중을 하고 그래서 여권 내에 단합을 노리면서 변화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개혁 또는 국민의힘을 당원들을 강화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앞으로 100일 동안 당도 강해지고 한동훈의 리더십도 탄탄해지고 문 2조 심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와 뭐 정치는 언제나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뭐가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특검 탄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아내도 충분히 별다른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주호영이고 조선일보에서 지적한 또 한 가지입니다. 이 한동훈 개파를 만들지 않는다면 반한 개파도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한동훈 개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개파입니다. 한동훈은 또 그런 걸 선호합니다. 그런 스타일이죠. 공적 기구를 활용하고 공적인 이 업무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사적으로 이 개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한동훈 스타일도 아닙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좋아할 리도 없습니다. 일부 친윤들의 이런 반발을 누르는데도 개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의힘 전체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힘 전체를 좋은 의미의 한동훈 개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정치, 기존의 여의도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게 되면 앞으로 100일 동안 문 2조 심판의 이 기회를 잡아서 한동훈의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정말 뭐 별다른 갈등 없이 때로는 필요할 때는 견제와 갈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가져갈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또 그 이유대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안팎의 반한동훈 또 민주당 쪽의 문이조 이걸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100일 동안의 시간을 벌었다. 여유가 있다라는 게 한동훈이 지금 많은 것들을 여러 선택지를 놓고 여유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